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고준입니다. 제가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박스 337이라는 곳에서 제가 기증할 수 있는 물건을 기증하고 경매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이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딱 써있는 대로 변산이라는 영화의 팀 모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연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변산에서 나름 조금 덜 부끄럽게 연기를 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변산 모자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서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해서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짜잔, 예, 코트입니다. 예, 아주 긴 롱코트인데요. 이거는 열혈사제라는 작품에서 그 황철범이라는 캐릭터가 입었던 직접 입고 연기를 했었던 코트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장면에서 여기 계란을 맞았던 장면이 있는데 이 계란을 맞았던 부분이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빨아서 잘 입으시면은. 예, 올겨울도 이렇게 따뜻하게 날수 있을 것 같아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산의 모자, 볼캡, 그리고 열혈사제의 코트 이렇게 두 개를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마이베이비라는 작품이랑 지금 바람피면 죽는다를 쉬지 못하고 거의 1년째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휴식을 가질 겁니다. 예, 휴식을 갖고 충전을 하고 좋은 시나리오와 대본을 검토해서 또 건강한 밝은 에너지로 다음 작품에서 좋은 캐릭터로 인사드리는 것이 추후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냉랭해지고 좀 유독 차가운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좋은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꼭 참여하고 싶었고 지금 참여하는 마음이 나름 좀 엄숙한 부분도 있고 설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마음이고 물건이지만 좀 비싼 가격에 경매가 되면 초록 어린이재단에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돈으로 기부금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권시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지금 뭐 근황이랄 게 별로 없어요. 촬영 끝나고 오늘 오랜만에 면도 했고요. 그냥 집에서 쉬면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도 좀 찌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영향력이 좀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주 선뜻 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장품이 뭐가 있을까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조금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온 게 짠. 첫 번째는 제가 안경인데 이게 제가 눈이 살짝 나빠서 뭐 방송에는 제가 안경을 잘안 쓰고 나가긴 하는데 이게 집에서는 제가 안경을 항상 쓰고 뭐 대본도 보고 뭐 TV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아마 어비스 종방연 때 쓰고 이렇게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때 썼던 안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썼던 그제 눈에 맞는 도수 렌즈는 빼고 테만 테도 너무 동그랗고 귀엽죠. 두 번째로는 짠 이거는 제가 작품 끝나고 드라마 어비스 작품 끝나고 청춘기록 촬영하기 전에 사이에 약간 목공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친한 형 따라다니면서 좀 배웠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도마예요. 플레이팅 도마 고래 모양으로 해서 처음 만든 거라서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계속 잘 쓰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치즈라든지 뭐 이렇게 고기라든지 이런 거 플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도마니까 여기 뒤에다가 제가 사인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도마니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록여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장애인분들 여행 가는 걸 도와주는 그런 행사에도 제가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좋은 일을 하면은 받는 분들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행하는 저의 마음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분과 이렇게 또 행사에 참여하는 저의 마음도 다들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하시고 또 그렇게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배우 김욱희입니다. 저는 요즘 공연 준비도 하고 있고 드라마 영화 촬영 준비해 가면서 많은 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애정품 기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부하고 싶은 애정품은요, 바로 이 귀걸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초점 이렇게 맞추네요. 네. 빙하의 눈물이라는 귀걸이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인 북극곰을 돕는 그런 후원 프로젝트로 판매되는 귀걸이였고요. 제가 직접 구입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한번 착용을 해보려고 아끼고 정말 아껴뒀는데 정말 아껴둔 그냥 새 귀걸이가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좋은 분께 가서 좀 더 예쁘게 착용해 주시고 이 뜻을 생각해 주시길 바래서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주 예쁜 귀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서경입니다. 이번에 좋은 취지로 뜻깊은 기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애장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애장품은 이게 옷입니다. 이 옷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연기자가 된 지 이제 7, 8년이 됐는데 그 드라마를 처음 찍었던 데뷔작 MBC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드라마를 처음 찍었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이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옷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연기할 때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봤는데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 옷을 언젠가 한번 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부를 한다는 소식에 제가 증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와이셔츠인데 그 영화 깡철이라는 영화를 그 유아인 씨가 나왔던 영화를 같이 단역으로 찍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대 인사를 한번 다녀갔어요. 영화 무대 인사. 그때 어떤 무대 인사장에서 입었던 셔츠인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골랐던 셔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성철입니다. 애정품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애정품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뭘 가져와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핸드폰 케이스고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이걸 누군가께서 잘 가져가셔서 잘 쓰신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죠. 지금 거의 1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다들 잘 이겨낸다면 더 밝은 내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줄 수 있는 작품으로
하루빨리 또 찾아뵐 수 있게 또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요새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요새 정말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작게나마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예전 꿈은 언어의 온도와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책들을.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좋게 읽어서 제가 직접 사서 읽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중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앞에 사인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많이 모아서 더 많이 이 세상이 많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입니다. 먼저 이번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기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애장품으로 준비한 물건은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독특하고 좀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인데요. 성능이 보기보다 굉장히 뛰어나서 제가 굉장히 최애했던 제품인데요. 이게 뜻깊은 분들에게 뜻깊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꼭 음악을 안 트셔도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저는 요즘 JTBC 새 월화 드라마 월간집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다들 코로나를 피해서 잘 계시죠? 저도 또 저희도 열심히 코로나 피해서 촬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좋은 작품으로, 좋은 캐릭터로, 좋은 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크리스마스 사랑하시는 분들과 같이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품은요, 바로 하이힐인데요. 이 힐들은 사연이 있어요, 사실. 제가 2017년 초에 말레이시아에 가방 브랜드의 무대를 내면서 행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행사 때 가방에서 나오게 신발도 같이 좀 실어달라 해서 제가 오른 직접 고른 예쁜 힐들이에요. 그런 행사 때 신고 하루 한번 신고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수의 생각을 되게 딱 기르면서 힐을 신는 일이 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신발장에 막 고이 붙여도 제가 아끼는 그런 슈즈입니다. 색깔인데요. 먼저 색깔을 소개드리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쁘죠. 네, 하이브 원피스에 이렇게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는 귀신이면 정말 너무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20대한테 잘 어울리는 힐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좀 전에 또 예쁘게 사인도 해놨어요. 굉장히 시크한 굉장히 편해요. 고기품도 앞에 핸드폰도 있어서 제가 옷 신고 걸어다닐 때 너무 편했던 기억이 나고요. 신발도 너무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편안한 신발이라서 잘 활용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좀 전에 사용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좋은 의견 들었어요. 저희 기부인사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우리 연말이 좋은 성인과 마음 따뜻하게 즐겁고 행복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박민정입니다. 네, 요즘 2020년은 특히나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연말 연시를 맞아서 기부 행사가 있다고 해서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기부할 물건은 짠! 네, 이 모자예요. 스냅백인데 멋스럽게 쓸 수 있는 모자입니다. 이 모자는 제가 한 4, 5년 전에 대학로에서 한참 공연을 할 때 정말 매일같이 쓰고 다녔던 모자예요. 어디에 입어도 참 멋스럽게 패션을 완성할 수 있는 모자입니다. 저는 2021년 상반기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빨리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현입니다. 저는 내년쯤에 나올 영화를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애장품을 기부하는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부할 애장품은 책인데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연기하면서 좀 복잡하고 힘들 때마다 조금씩 아껴서 읽던 책인데 이 책이 누군가한테 가서 좋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활동해서 더 많이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박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차기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저의 물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의 애장품은요. 짜란! 이거 하버드 모자 캡이에요. 하버드에서만 구입 가능하고요.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학교에서 사야 되는데요. 택도 그대로 있고요. 이 안에 요 새 모자 있는 요것도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왜 소중하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좀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조금만 더 버티면 나의 꿈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버드 기념품을 좀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선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매하시면요. 저랑 커플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꼭 인기 최고가 돼야 돼요. 알겠죠? 화이팅! 이렇게 물건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꼭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훈입니다. 잘들 계신가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기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도 미약한 힘이나마 좀 보태려고 참여를 해봅니다. 제가 들을 애장품은 신승훈 씨의 이 앨범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나 요즘 보기 힘든 이 CD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레트로 유행인데 초특곡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밤에 들으면 어울리는 것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거창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기가 나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참 하기가 힘든데 이런 좋은 행사들을 통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도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건데요. 아마 2021년에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이 찾아뵙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작품, 또 영화, 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 박훈이었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빌런입니다. 저는 현재 영화 촬영을 마치고 이제 드라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애장품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드리면 그 경매를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집에 뭐 기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좋은 뜻으로 뭐 한다고 얘기 들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애장품은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운동할 때 축구 특히 축구할 때 입으면 좋은 옷이에요. 이거 뭐 독일 국가대표에 젖이고 이거는 엘체라는 프로팀인데 이게 제가 왜 기부를 하냐면요. 이거를 이게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옷이거든요. 이게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것도 어렵게 구했던 거라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되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니크하거든요. 그래서 좀 뭘 기부할까 하다가 그래도 예, 저 이런 거 모으는 게 또 취미라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기부 참여를 원래 제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분야이기도 하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좀 기회가 있으면 항상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쁜 마음. 그리고 제가 뭐 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영향력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요즘 저희 근황은요, 열심히 촬영 중에 저의 애장품으로 좋은 일을 쓰인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애장품은요, 후드티인데요. 네. 저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후드티를 애장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저의 애장품으로 좋은 일을 쓰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부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우 안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애장품을 내서 필요하신 분들께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자는 이 트러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서핑용 모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핑하는 그림이 있어요. 타올 재질로 되어 있어서 서핑을 하면 머리가 젖거나 하면 썼을 때 금방 마르거나 할 수 있게 서핑용 모자입니다. 거의 새 거예요. 많이 못 썼어요. 왜냐면은 세상이 너무 좀 아파서 서핑을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모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좀 건강해지면 그때 이 모자를 쓰실 수 있게 저는 이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미스터 캘리포니아 서핑 캘리포니아죠. 예. 안녕하세요. 배우 왕재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좀 하루하루 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자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겠지만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게 된 거는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좀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선뜻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애정품은요. 저한테는 좀 굉장히 뜻깊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여행 다니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떠나는 게 좀 제 삶의 낙이었어요. 그때마다 저희 동반자가 되어준 백팩이거든요.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일상을 되찾아서 또 여행을 마음껏 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이 가방의 주인이 되신 분은 제목까지 좋은 곳, 멋진 곳, 아름다운 곳 많이 많이 여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제 개인의 힘은 미미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더 큰 사랑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요. 좀 뜻깊은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생기면 그때마다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오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위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연말 모임 같은 거 조금 자제하시고요. 올해 마지막까지 파이팅 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유승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난리인데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바 보여드릴게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장품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 모자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 쓴 모자예요. 한 6년? 그래서 이게 사실 애장품 1호긴 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너무 많이 써서 이게 갈색으로 변하고 다 무너져서 다른 애장품을 준비했습니다. 청자켓 준비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입고 되게 자주 입었고요. 상태는 좋아요. 찢어지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니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한 3년 전에 이제 산 것 같아요. 되게 겨울에 진짜 많이 썼던 비니인데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물건들로 인해서 어떤 다른 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두 애장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 멋진 작품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날씨 추워지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안녕.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유혜빈입니다.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참 많은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저 역시도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 그러다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 정리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기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이 두 권의 책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경재라고 합니다. 신인 배우 이경재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차기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 애장품이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널 떠나보내게 되는구나. 일단 이 목도리 제가 첫 번째 애장품인데 진짜 잘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이뻐요 진짜로. 블랙과 레드의 이 색조합 보이세요? 이게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겨울에 너무 따뜻하니까 저도 잘 하고 다녔거든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네, 좋은 분께 가서 좋은 따뜻함을 주렴. 이 셔츠는요, 이게 겉보기에는 진짜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슬링스톤이라고 이게 디자이너 분 거예요. 네, 디자이너 브랜드 옷인데 제가 한때 멋부리고 열심히 멋에 심취해 살 때 이 옷을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입으면 진짜 괜찮거든요. 사이즈는 100이에요 100. 맞는 분께 꼭 가서 여자친구와 데이트 하실 때나 이럴 때 꼭 입으시면 성공합니다 그날. 네, 이 옷은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여러분. 이 목 올라오는 거 이거. 네, 이 옷을 입고 따뜻하게 진짜로 사이즈 100입니다 네. 좋은 분께 가서 따뜻함을 또 선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얘가. 네, 이런 따뜻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는 무조건 참여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무재입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촬영하면서 또 쉬면서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애장품인 목도리를 기부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추울 때 제 목을 보호해주는 아주 뜻깊은 목도리인데요. 또 다른 어떤 분의 감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 애장품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일에 쓰인다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 그리고 시민 도키라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하면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건강이고요. 그리고 어서 빨리 촬영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나 혼자 산다와 KBS 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일 첫 방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뭐 좋은 일이니까 무조건 동참하고 싶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은 버킷헤드이라는 부서인데 제가 평소에 엄청 즐겨 쓰는 이렇게 세 가지 글라의 부서가 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끼는 부서들이어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에 써주십시오. 기부라는 건 굉장히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기부 받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항상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희입니다. 애장품 그런 이벤트에 제가 참여한 적이 없어서 뭐를 고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뭘 내면은 좀 덜 쑥스러울까 생각하다가 고른 게 바로 책입니다.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 그리고 이용 단편본 7가지 밤이란 책이고요. 블랜드 보통의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귀여운 미소의 종이 여자, 허영만의 커피 한잔 할까요. 이 책 다섯 권을 내놓겠습니다. 보고 싶었던 분들께 갔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일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저도 뜻깊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기증하는 물품은 제가 이제 농구를 할 때 있는 저희 이제 연예인 농구단에 있는 그 팀복인데요. 팀복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원래 제가 입었던 이제 팀복을 이제 기증하게 됐습니다. 예, 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다 나이키 좋은 거예요. 나이키. 그래가지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구매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부를 해서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해가지고 저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임세주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는 아주 좋은 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작지만 저의 애장품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조금이라도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짜잔! 제가 직접 만든 반지예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손편지도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별건 아니지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시면 저도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잘 늘어나는 재질이어서 누구의 손에나 맞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아이예요. 두 번째로 짠! 제가 직접 그렸었던 그림인데 원래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바빠서 한 점을 그리지를 못했어요. 19년도 5월에 그렸다, 오사림이 그렸다 라고 적혀있죠. 오사림은 제 세례명이에요. 그것도 별건 아니지만 좋은 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편지를 숨겨놓았어요. 좀비 탐정을 얼마 전에 촬영을 다 마치고 다음 작품을 위해 집에서 쉬면서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루빨리 예년처럼 평탄한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다 같이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으쌰으쌰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민경입니다. 코로나 시대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내년에 방송될 드라마 지휘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초록 어린이 재단에 좋은 기부 행사를 마련하신다고 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애장품, 색깔이 굉장히 예쁜 운동화인데요. 기부금이 좋은데 간단히 내놓게 되었습니다. 좋은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애장품입니다. 두 번째 애장품입니다. 이 신발은 제가 밤누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와 봄밤을 찍었을 때 착용했던 신발인데요. 그때 제가 직접 구입해서 촬영할 때 열심히 신었고 평소에는 별로 신지 않아서 혹시 좋은 일이 쓰이게 된다면 하고 내놓는 신발입니다. 두 번째 애장품입니다. 세 번째 애장품입니다. 정말 이 신발은 구입한 다음에 한 번밖에 신지 않았거든요. 이런 포멀한 신발을 신을 일이 많이 없어서 정말 딱 한 번 신고 계속 이제 거의 모셔져 있던 신발인데 이것도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애장품 신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밤누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찍을 때 샀던 신발인데요. 이것도 영화 촬영, 아니 드라마 촬영할 때만 잠깐 신고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에요. 굽이 이렇게 깨끗하죠. 여기 있는 신발, 아, 네. 네, 이 친구도, 네. 좋은데 잘 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고 있는 드라마 지리산 계속 열심히 촬영할 예정이고요.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자주 찾아뵙고 싶은 생각이에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태원석입니다. 제가 피규어를 좀 좋아하는데 에일리언 피규어 두 종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좋은 이벤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다미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드라마를 끝내고 쉬면서 다음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장품 기부라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준비한 애장품은 후드티인데요. 제가 사실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후드티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기도 했고 정말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에겐 더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 상품으로 스몰하고 까지 두 가지 사이즈를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께서 사셔서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들이 조금씩 모여서 모두 행복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